스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인터럽티드 낫의 경우 스퀘어 낫으로 하는 경우와 서전스 낫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스퀘어 낫의 경우 첫 번째 매듭에서 두 번째 매듭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매듭이 풀림으로써 헐거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처음에 두 바퀴를 돌려줌으로써 두 번째 매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풀림을 막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조직의 텐션에 의해서 이미 첫 번째 매듭을 놓을 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헐겁게 매듭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두 번째 매듭으로 넘어갈 때 이미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는 훨씬 헐겁게 매듭이 이루어져서 혈관을 타이해야 된다거나 연조직을 꽉 눌러야 되는 경우에 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스냅, 서지컬 낫 엔티 플림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스냅의 방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방법은 두 바퀴를 돌린 뒤 타이트하게 당기고 한쪽으로 몰고 당기고 몰고 이것을 세네 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한쪽 부분에서 연조직 사이로 매듭이 모이게 되면서 두 번째 매듭으로 넘어갈 때 풀리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스냅의 방식입니다.